여보세요, 교수님. 아이가 시간 여행자가 되는 순간 예언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운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무슨 일로? 죄송합니다. 강의실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저 혹시 윤태희 교수님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누구요? 물리학과 윤태희 교수님 말입니다. 물리학과에는 그런 교수님 안 계시는데. 혹시 윤태희 학생 찾는 건가요? 진짜 저 모르시겠습니까? 혹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내가 그쪽을 어떻게 알아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2이에요. 왜요? 32 아닙니까? 내가 어딜 봐서 그렇게 보여요? 시력 안 좋아요? 왜? 오늘 슈퍼블러드면 당연히 알지. 근데 월식 보면서 마시려고 했는데. 월식? 그런 거 왜 봐? 이번이 수십 년 만에 오는 슈퍼블러드문이라 진짜 특별하거든. 올해 2010년 거 놓치면 아마 엄마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볼걸?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볼래. 아, 뭐예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10년도요. 뭐야, 생긴 건 멀쩡해가지고. 여보세요? 누구세요? 엄마야? 아들? 지금 수업 중 아니야? 진짜 엄마야? 진경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어디야? 엄마
집이지. 진겸아. 엄마 내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갈게. 내가 집으로 갈 거니까 문 다 잠그고 절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집에만 있어야 돼, 알겠지? 엄마. 엄마! 정말로 너가 건 거 아니야? 수업 중인데 무슨 전화야. 장난전화겠지. 신경 쓰지 마. 나 들어갈게. 진겸아. 혹시 최근에 누가 찾아오거나 하지 않았지? 누구? 그냥 누구든. 아니.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찾아오면 엄마한테 바로 얘기해? 응. 안 좋은 거 왜 마셔? 궁금하면 우리 아들도 한잔 해볼래? 아니. 원래 술은 부모한테 배우는 거야. 나 이따가 공부해야 돼. 엄마 생일인데 공부가 중요해? 어차피 다 마셨는데. 그러게. 월식 보면서 마시려고 했는데. 월식? 이게 10년 만에 오는 슈퍼 블러드 문이라 엄마 이번 거 못 보면은 죽을 때까지 못 볼걸? 빨리 사와야겠다. 사오면 마실 거지? 엄마가 위험하다고. 엄마. 우리 아들 멋있어졌네. 미안해 엄마. 내가 지켜주고 싶었는데. 넌
그러면 안 돼. 엄마, 이거 어떻게... 나 이렇게 못 가. 누구야? 누가 엄마 이렇게 만들었어? 이 싸움에 끼어들면 안 돼. 누구야? 엄마 이렇게 맞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다큰 우리 아들 봐서 엄마 너무 좋다. 다시 돌아오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엄마! 시공간을 왜곡시키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장거리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이론입니다. 잠깐만. 직업적 특징이에요? 아니면 형사님 성격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데 어떻게 연락 한 번을 안 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왜 연락 한 번을 안 하냐고요. 내가 원래 남 걱정 1도 안 하는데 나랑 통화하다가 사고 났나 싶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요? 사람 죄책감 갖게 해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형사님! Remember forever 잊어버리지 마. 네가 없으면 의미 없는 순간이니까 whenever, wherever, whatever stay with you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어머니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형사님은 무척 중요한 사람이지만 제가 아무리 말해봐야 지금은 믿기 힘드실 겁니다. 10년 전 저도 그랬으니까요. 10년 전?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슈레딩거 고양이와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를 믿게 되실 겁니다. 말장난 그만하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윤태희.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잔데. 응? 누구세요? 잠자리 갈 테니까 비켜. 카드 돌려주기 전까지 못 가. 교수님 나가십시오. 형사님. 괜찮으니까 먼저 나가십시오. 괜찮으십니까, 팀장님? 나들이야. 나들이야! 관련 없는 분이야. 교수님만 건들지 마. 팀장님. 교수님.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세요? 교수님? 타임카드 프로그램을 복사하셨습니까? 지우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알려고 하지 말고 박진겸이랑 더 이상 만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교수님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위치 추적 좀 해주십시오. 혹시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낯이 익은데. 아니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제가 한 말 명심하십시오. 박진겸에게서 멀어지세요. 혹시라도 제가 두렵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자주 와서 정들겠다, 야. 괜찮으십니까? 나 그 사람 만났어요. 카드 갖고 간 남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놔. 그냥 갈게. 건들지 마라. 오늘은 총이 없나 보지? 됐어요? 누군지 알아냈어요? 저 남자가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복사본 때문인가 봐요. 무슨 복사본이요? 카드 프로그램이야. 내가 복사본을 떴거든요. 교수님, 지금 그거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없어요. 아는 선배한테 줬어요. 그 선배분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장 연락해 보십시오. 전화기 꺼져 있어요. 원래 뭐 집중할 때 잘 꺼놓는 언니긴 한데 메시지 남길게요. 혹시 고양이를 좋아하십니까? 슈리딩거 고양이와 관련된 사건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저를 믿게 되실 겁니다. 네, 알았어요. 한 시간 전에 퇴근했대요. 집 어딘지 아십니까? 네, 연구소 근처요. 여기 계십시오.